해마다 6월이 되면 원래 5월, 6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정말 효를 중시하고 장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가정의 달이죠. 그런데 이런 가정을 돌보고 내 자녀를 돌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 6월달에 해마다 우리가 이게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아마 우리는 여기는 뭐 기독교 단체와 또 불교, 천주교, 유교 각 종교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번에 또 그 퀴어 축제를 허용한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박원순 시장도 자기 자녀를 키우고 있고 가정과 손주들을 보고 있고 또 그분이 관계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의 중에 정말 건전한 청소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미국이 동성애 국가로 전략을 했고 정치적인 어떤 이권을 갖기 위해서 동성애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 서울 광장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고 서울 시민들의 공유하는 그런 광장을 작년에 이어서 또 동성애 축제에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종교단체와 들이 정말 이 대한문 광장과 또 청계 광장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들의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직접 면담을 해서 더 이상 동성애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탄원까지 냈고, 또 박원순 시장은 암묵적으로 그런 것을 또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이 광장을 동성애자들 축제에 내어줬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 서울시장의 말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문화축제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소수자들보다 더 약자인 그 탈동성애자들의 입장은 정말 그대로 무시돼도 되는 것인지 정말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박원순 시장에게 또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또 시민 한 사람으로서의 권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종교 지도자들, 종교 단체로서의 어떤 또 책망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해서 이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개최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3회 홀리 페스티벌이라는 거룩한 삶의 축제를 이제 또 이들과 함께 또 다른 이 서울시 이 주변의 광장에서 또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가 홀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것은 2014년도 신촌 광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정말 개최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청소년들을 이런 동성애 축제에 내몰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거룩한 삶의 축제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문화, 아름다운 그런 그 축제를 이어가도록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홀리라이프라는 아주 작은 단체들이 그 몇 단체와 뭉쳐서 시작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제 세 번째로 이 대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저희는 그때도 이제 탈동성애 인권 유린하는 정치인들을 규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오후 2시에 보신각 앞에서 제3회 탈동성애 인권축제 페스티벌 개막식과 함께 문화축제 공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저희는 올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탈동성애자들을 함께 모여서 국제연맹, 탈동성애인권 국제연맹을 저희들이 발족식을 가질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세미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 한국 정말 뜻 있는 정말 거룩한 문화에 참여한 교수님들과 함께 그 교수 포럼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기독 청년들과 함께 제3회 청년 포럼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올해는 저희가 홀리 뮤지컬이라는 그런 뮤지컬 단을 창단해서 가스펠이라는 그러한 뮤지컬을 또 우리가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는 이건 축제라고 할 수 없는 폐륜적인 그런 광란의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동성애를 알리고자 하는 또 동성애를 정당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넘어뜨렸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은 마지막 최종 병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더 이상 전 세계에서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대응할 그런 국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께서 이제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대대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어갈 건전한 우리 자손들을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동성애 문화를 우리 국가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추방하는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그에 앞서 정말 거룩한 문화를 그런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거룩한 홀리 페스티벌과 같은 그런 축제들이 전국에서 확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홀리 페스티벌 또 이와 함께 저희와 함께하는 많은 단체들의 모든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결사 행정으로 이 퀴어 축제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동성애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 재승인으로 탈성 탈동성애 인권 누리만 불통시장 박원순 시장을 강력 규탄한다. 서구에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를 옹호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지난해에 있어 또다시 동성애 키워 축제 장소로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했다. 그동안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 대통령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음에도 정작 자신은 시장의 권력을 남용하여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반대하는 키워 축제를 허가함으로 불통시장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는 동성애 키워 축제 기한 국민들에게 동성애의 피해와 탈동성애 운동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제3회 홀리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국민들께서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잘못된 주장에 제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동성애자들에게 대한 진정한 인권이 탈동성애임을 인식하고 동성애 지위를 위한 홀리페스티벌 축제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이건호 회장,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영회 동동회장, 탈동성애 인권포럼 상임대표 이윤아 목사, 37개 단체 일동.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한국은 안보 위기, 경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천만의 대표라는 서울시장이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동참하지 않고 바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어린 청소년들한테 바로 유해한 키오 축제를 이 시청학광장에서 벌이게 한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마 그 박원희 시장을 따르는 몇 사람 말고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하면은 에이즈 걸려서 애들이 죽습니다. 이 동성애를 바로 하겠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가지고 바로 적과 동일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 핵 갖고 서울을 분바다 만들겠다고 연일 바로 방송으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바로 동성애를 촉구하는 퀴어 축제를 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어서 1년에 6조씩 바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해가지고 바로 남녀가 결혼하고 둘끼리 살면은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이 대한민국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박은민 시장. 이런 시장 중은 대한민국 망하는 거 얼마 안 갑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으로서의 자기 위치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고 바로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죽든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시장으로서의 바로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먹혀들지 않으니까 미국에 가서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바로 나는 그런 일이었다가 시침 딱 떼고 바로 속으로 이걸 부추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어축제 허락하고 금년에도 기어축제 허락하고 그러면 이 벌거벗은 애들이 여기서 뛰고 놀고 동성애 주장하면 애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이런 것을 서울 한복판에서 허가를 합니까? 이거 개판에서 맞이할 수 없습니다. 박원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정말 서울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면 오늘 당장 퀴어 축제를 중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정에 충실해서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서 복리 증진을 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미 여러 형태의 단체들하고 MOU를 맺고 있고 여러 형태의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민노총 사무실에 매월 3천만 원씩 지원해왔고 서울시 재산을 무상임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포 상수도 사업본부 건물로 이전하면서 건물이 낙후됐으니까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서 또 리모델링 비용으로 30억을 지원하고 또 건물도 무상임대하는 이런 서울시 재산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 쌈짓도 쓰듯 이렇게 하는 박원순 시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포 성미산 마을에 유창복 대표 쪽 단체에게 750억 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게 명분도 없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박원순 시장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지 주머니부터 용돈 쌈짓돈 풀어 쓰듯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런 썩어빠진 박원순 시장이 작년에 기어축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이 서울광장에서 금년 6월 11일날 기어문화축제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주문하는 것은 서울시장은 6월 11일날 기어문화축제 허가하는 것을 취소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자질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시정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박원순 시장 퇴진 운동에 전격적으로 불을 밝혀서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촉구하는 것은 6월 21일 기업과 축제 허가한 것을 취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 재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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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퀴어 축제 서울광장 재승인은 탈동성애 인권을 유린하는 인권 유린행위다. 박원순 시장은 탈동성애 인권을 먼저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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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라.
동성애 퀴어 축제는 서구의 타락한 비윤리적인 성문화를 우리 한국에 퍼뜨리는 반사회적인 축제이다.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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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라.